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Ломоносов родился в 1711 году на севере России. Его отец был рыбако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수능 러시아어를 공부할 때 꼭 중요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필수인 것은 단어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이제 동사까지 차근차근 원래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다른 걸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또는 내가 3학년이 돼서야 갑자기 러시아어에 꽂혀서 러시아어를 내가 수능을 치를 거야. 근데 단어를 공부를 해야 돼. 그쵸? 자, 근데 그럼 어떤 단어들을 빨리 외워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들을 공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으로는 수능 5년치, 그렇죠? 최근 5년치의 수능을 저희가 뽑아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표시해가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동사,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위키페디아에 한번 쳐보세요. 위키페디아에 쳐서 이 동사의 불완료, 그리고 완료상, 그리고 인칭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형, 미래형은 어떻게 되는지 꼭 익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는 없더라도 읽고 아, 이 동사는 어떤 동사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다 공부를 해서 100% 내가 5년치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다라고 할 때쯤 모평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점수가 훨씬 높게 잘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 독해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는 문법을 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꼭 찾아가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라? 수능 5년치를 뽑아서 일일이 다 100% 알 때까지 암기를 해라. 자, 그리고 수능에 꼭 필요한 동사들은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강의 때 설명을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가지고 동사들을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소리 내서 읽어라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라.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라가 뭐야? 저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소리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막상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저처럼, 그쵸? 속으로 읽는 거랑 소리를 내서 읽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가 속으로 읽을 때는 시각, 그쵸? 눈만 일을 합니다. 눈과 뇌가 일을 하는데 저희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는 눈과 뇌, 그리고 입이랑 귀, 그쵸? 청력. 청력도 우리가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읽고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걸 습관화를 했으면,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습관화를 했으면 언어가 혀에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그쵸? 자, 저희가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나중에는 많이 연습을 한 부분들은 뇌가 아니라 이 혀, 바로 신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희가 잘못된 발음이나 잘못된 문법은 소리 내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희가 올바른 발음, 올바른 문장들만 크게 소리를 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중에 풀게 되면 내가 정확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발음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 단어가 이런 느낌이었지 라고 여러분의 뇌가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얘기구나. 이래서 소리 내서 읽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험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단어 공부든 문법이든 항상 올바른 발음으로 올바른 문법을 써서
그 문장들을 크게 소리내서 읽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빠까!